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액션 플랜 책은 여러분들 올 한 해 만나 교인이면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마 파악을 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공짜로 줄 수 없어서 1,000원 이상. 아니, 1,000원 때문에 안 가져가나?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이것도 우리 MMP교회 돕는 일에 쓰여지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꼭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신년 집회가 금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금요일마다 계속되는데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특별히 제가 방송에서 듣고 너무 좋아서 시카고에 있는 회계사인데 크리스천 재정연구소, 사역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이 부족해서 금요일 9시 금양로 시간에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두 번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의미는 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듣고 흘리라고 하는 걸까요? 네, 어떡하라고요? 오라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신천 이명 집사와 권사는 오늘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시온성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옷실에 오늘 엄마 아빠들 많은데 밖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2016년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의 있게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막 영혼이 확 느껴집니다. 자, 올해 들었으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분이 했는데 오늘 누구를 시킬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7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자. 기억나세요? 그런 반응 제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모르는 분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다시 보시든지 말씀을 너무 우리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자로 살겠다. 제가 매년 초가 되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객관적인 중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통해서 읽게 된 짧은 예화입니다. 토요일 청년 예배를 앞두고 그 담당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알리고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모두 문자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개그맨의 흉내를 낸 거죠. 이런 문자였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늘 오후 7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은혜로운 청년 예배에 한번 빠져 봅시다.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보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청년 예배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나온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너 내가 문자 보낸 거 못 받았어.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문자 받았어요. 목사님이 예배 빠지랬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은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의 의도대로 다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서 들을 때에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다면 이 예배는 예배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극동아시아, 중동, 뭐 근동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럽 중심적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유럽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극동에 속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는 중화 사상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서 황제에게 선물을 냈대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경 170도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렸더니 중국을 중심으로 본래 생긴 것보다 중국 크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매도 불구하고 지구를 쫙 펴놓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 지명도 달라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 우리들이 이 예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죽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내가 죽나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는 온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헌신을 하나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속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속죄를 하나요? 또 중요한 제사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나눔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누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나눔이 있는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대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믿음에 흔들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흔들린대요. 자기 믿음을 꽉 지킨대요. 뭐 금양로 하는데 뭐 나와라? 아무 소용없대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킨대요. 안 듣는데요. 참 바람직하죠? 저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제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드로 딱 앉아있는 예배 모드, 그리고 딱 나가면 세상 모드로 싹 바뀌어요.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강단에, 강대상에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쫓아오더래죠.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사모님이 설교하는 목사님과 나하고 사는 목사님이 너무 틀려서 나는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서 이불 가지고 올라온다고. 근데 그게 목사님만의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이 예배당을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정확하게 교회 모드와 세상 모드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 천사 같은데 세상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에 없는 거죠.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강의를 할 때 일반 대학에서 제가 이제 그 경희대학에서 서구 문화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가르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이 한 30%는 됐어요. 70%의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비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에는 이 아이들에게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그 젊은이들에게 첫 번째 요인이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은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이중인격자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 이 과목이 서구 문화와 기독교라고 하는 과목이 아주 좋지 않은 평판을 듣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에 가르치던 교수이자 목사님이었던 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점수와 관계있는 뭐냐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보에 도장을 받아가라.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흥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도장을 받아고 소감문 쓰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목사님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아이들이 부흥에 참석하면 믿음이 생기리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것.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획한, 그리고 제작한 연극이었는데 연극을 보는 내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극의 모든 내용이 기존의 교회의 예배 형태, 부흥의 헌금,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목사로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연극을 마치고 나서 그 연극을 제작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극을 보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뭘 느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그 연극에서 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적인 것을 바라보면 아, 교회는 저런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정말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 이거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아주 멋진 책을 썼습니다. 제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목이 환상적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야, 정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쓸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반응이 전혀 없네. 이게 1, 2부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3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저는요, 그 책을 쓰면서 제 마음에 진짜 꿈이 있었어요. 책에 제가 쓴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 만나교회 예배 공동체가 모이는 이 예배당에 저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꿈을 꿉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겁니다. 아니, 저 목사 저렇지 않은 줄 아는데 뭐 사람이 꽉 차는 꿈? 아, 이거 뭐 숫자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제가 꿈꾸었던 그 예배 공동체에는 정말 사람이 꽉 찼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세속적인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땅 위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때 저에게 들어왔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차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숫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예배 공동체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큰 교회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좋다, 편리하다, 큰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큰 교회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은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오랫동안 저와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기억하실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첫 해에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와서 따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제 만나교회, 이 야탑동의 장미마을 앞에 만나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빨리 집들을 정리해서 야탑동 장미마을로 이사 오십시오. 장미마을 아파트값 띕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미국에서 유학을 오고 온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이 이 요즘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조차도 이렇게 세속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근데 왜 그분은 앞뒤를 다 빼놓고 그것만 듣고 실망을 했을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대요. 교회가 들어오면 주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전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인하여 이 시대의 아이들의 문제와 육아의 문제와 노인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땅값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좀 아멘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정말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전 진짜 그게 제 가슴에서 정말 너무너무 이게 정말 타오르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일로 이사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꿈꿔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의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감사제,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제, 서원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낙헌제, 낙헌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옛날에 제사가 많았어요. 뭐 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다른 제사와 틀린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모든 제물들을 구별하여 태워버리거나 제사장에게만 주는 제사인데 제물인데 화목제는 제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했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하고 죄를 무너뜨리고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오늘 그 예배로서의 화목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이 화목제를 생각하면서 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게 뭐냐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이 이루어졌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헌제 즐거운 일이 있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막 박수 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런 모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다면 너무나 좋아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괴지나 칭칭나네. 뭐 이런 거. 막 이런 반응들. 막 자연 발생적으로 막 기쁜 일들인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화목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을 너희들이 나누어 먹어라.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들을 같이 먹는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까요? 억지로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감사제는 제물을 드리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리고 서원제나 낙헌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태워버려라. 가증한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렸는데 같이 먹지 않고 남으면 가증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소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소 한 마리가 1300근에서 1500근 정도 나갔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놓는 것이 가슴 부위와 다리 한쪽을 띄워놓는답니다. 그거를 띄워놓아도 최소한 잡아도 1000근이 넘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런데 감사제인 경우에는 그 1000근을 그날 다 먹으래요. 그리고 서원제나 낙헌제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으래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당시 공동체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도 없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막 기껏해야 몇백 명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는 모여있는 너희만 먹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원수 같은 인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초청해서 먹지 않으면 이 화목제물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화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요즘은 이제 다 컸죠. 아마 아이들을 키워본 가정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저는 이제 딸내미가 2살 위고 아들이 이제 2살 아래. 그거 많이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 싸웠나요?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 싸우면 어떡하세요? 아유, 그놈 잘 싸웠네. 그래. 아이고, 이놈 또 싸우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화해를 이렇게 시도하세요? 이렇게 정말 대답 안 하실 거예요? 화해를 시도하죠? 어떻게 시도하세요? 저는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애들한테 싸우고 난 다음에 너 옆에 같이 서! 쳐다봐! 그럼 싸우고 났는데 쳐다보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쳐다보라니까. 이제 쳐다봐요. 안 오죠? 그럼 거기 어떻게 안 와요? 근데 안 오주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앉다가 지들끼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의미예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야. 왜?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 냉랭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너희들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일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TV 동화라고 하는 데서 보았던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해 가을 지방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서 운동회가 열렸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모범 수술을 대상으로 교도관이 만든 운동회였어요. 뭐 구기 종목도 다 하고 20년 이상 죄수된 죄수들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운동회를 했답니다.
정말 즐겁게 막 운동회를 하고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함께 뛰는 경기였대요. 20년 이상 된 죄수들이 푸른 수의를 입고 다 나와 있는데 부모님을 하나씩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등에 업고 뛰는 거예요. 경기가 되지를 않더래요. 엄마 아버지를 업은 그 죄수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엄마 아빠는 그 등에서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기의 눈물을 닦느라 경기가 되지 않더래요. 어떤 아버지는 도저히 그 갸냘픈 아들의 등에 업힐 수 없어서 업히지 못해 있었고 그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누구도 이기려고 하지 않았대. 어떻게 하면 천천히 들어갈까. 그 TV 동화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교도관이 만들었던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여줬어요. 도저히 이 죄수들만을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교도관이 억지로라도 이 순서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정말 평생 부모님을 업어보지 않은 이 아들들에게 쑥스럽지만 그 엄마 아버지를 업으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감격적인 순간들을 TV 동화에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전 여기서 이해가 되네요. 아, 억지로라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법처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고기를 못 먹으면 좀 뒀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감동이 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감동을 지금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식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거지들에게 그런 룰이 있답니다. 가난한 집에 가서 구걸을 해서 음식을 주면 그냥 먹는데 부잣집에 가서 구걸해서 먹는 음식은 꼭 끓여 먹어야 된답니다. 부자들은 상할 때까지 버리지 않는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룰을 법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거비가 쓴 꽤 오래된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는 긴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예배 가운데 감동받을 때 많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올 때 없습니까? 네, 감동이 옵니다. 근데 이 감동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라고 딱 나가면 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타협이 일어나고 하루쯤 지나면 에이, 그냥 다음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억지로라도 우리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들이 서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시는 걸 보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이 걸으라 하시면 저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걸었습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 물을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 주님 걸으라고 하시면 제가 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식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순종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그 예배는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미루고 미련두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읽은 거니까. 어떤 회사에 입사 시험이 있었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폭풍이 이렇게 몰아치는 밤에 당신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또 한 사람은 막 아파서 죽어가는 할머니, 또 하나는 자기 인생의 이상형인 여자. 만일 당신의 차에 한 사람만을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능성은 딱 세 가지죠. 하나는 한 사람을 태운다고 할 때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서 살리든지, 또 하나는 생명의 은인인 의사를 태우든지, 또 하나는 뭐 은혜는 나중에 갚아도 되지만 그 이상형의 여인은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그 여자를 태우든지, 셋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딱 한 명이 합격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답을 썼대요. 자기가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서 그 키를 의사에게 주고 의사에게 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랑하는 이상형의 여인과 비를 맞으며 기다리겠다.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내리면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중심이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들에게서는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 그거 꼭 붙잡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는 구체적인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 중심으로 예배당을 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우리들이 여기에 와도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없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있겠습니까? 전 교회가 예배당이 성도들을 만나면 그래서 조금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가 일어났던 간증의 역사들이 우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지난주에 말이야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이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찬양하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제 얼굴을, 제 눈을 보세요. 지금 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아, 오늘 말씀은 이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나아가야죠. 그래야 우리들이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자, 제 눈을 보세요. 한 사람 시키려고 그래요. 자, 다 정리가 되셨어요?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까지 한번 우리 박성민 목사님이 먼저 한번 하고. 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결단은 나눔과 화해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삶이 예배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미루지 말고 주시는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내 입장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네. 방송 카메라를 좀 비춰주세요. 제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둘째 날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한번 하죠. 우리 김경원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예배 드리는 저 자신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고요. 어제까지는 지나간 과거가 되고, 내일부터는 제가 알지 못하는 투명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예배자로서 실상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오늘의 말씀을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